공룡대발이 경제동화 은행원이 된 김모기. 여기는 공룡마을 은행이에요. 김모기는 오늘 일일 은행원이 될 거예요. 자, 여기가 김모기 자리란다. 은행 창구에 김모기 자리가 생겼어요. 어떤 일이 있을까 두근두근 두근거렸죠. 와! 띵동! 첫 손님은 김모기보다 어린 꼬마였어요. 엄마와 함께 은행을 찾았죠.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 통장을 만들고 싶어요. 잘한다. 은행에 저금하려면 통장이 있어야 해요. 은행에서는 통장을 만들어 예금을 할 수 있어요. 김모기는 서둘러 멋진 통장을 꺼냈어요. 다른 은행원의 도움을 받아 서류도 준비했고요. 덕분에 통장이 뚝딱 만들어졌죠. 여기 있습니다. 우와, 통장이다! 고맙습니다. 조금 많이 할게요. 감사해요. 통장을 들고 좋아하는 손님을 보니 김모기 마음도 흐뭇했어요. 띵동! 다음 손님은 검은 모자를 푹 눌러 쓴 아저씨였어요.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걸 외국 돈으로 바꿔주시오. 아저씨는 돈가방을 턱 하고 내려놓았어요. 네. 은행에서는 외국 돈을 우리나라 돈으로, 우리나라 돈을 외국 돈으로 바꿀 수 있어요. 돈을 살피던 김모기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아챘어요. 평소 만져본 돈과 느낌이 달랐죠. 어? 무언가 다른데? 김모기가 고개를 갸웃거리자 아저씨는 인상을 썼어요. 빨리 해달라고 소리도 질렀죠. 어? 이상하다. 아이, 또 뭘 그걸 일일이 세보고 있어. 빨리 해요, 빨리! 김모기 일일 은행원, 무슨 일인가요? 저, 그게 돈이 이상해서요. 김모기는 옆자리 은행원에게 돈을 보여주었어요. 그러자 검은 모자 아저씨가 소리를 꽤 질렀죠. 내 돈이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 어? 검은 모자 아저씨는 달아나려고 했어요. 가지 마세요! 다행히 은행을 지키던 경비원이 나섰어요. 어딜 도망가려고? 도망가던 검은 모자 아저씨를 붙잡아 경찰에 넘겼죠. 은행에는 안전을 위해 은행 경비원이 있어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에 김모기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큰일 날 뻔했네. 일일 은행원 덕분에 위조 지폐범을 잡을 수 있었어. 다른 은행원들이 김모기를 칭찬했어요. 정말 잘했어. 고마워. 다행이야. 와. 고맙습니다. 은행에는 진짜처럼 보이게 만든 가짜 지폐인 위조 지폐를 가려내는 위폐 감별기가 있어요. 자, 수고했어. 우리 집에 가자. 네, 아빠. 저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오늘 하루 김목이는 일일 은행원이 되었어요. 저금하러 온 아이에게 통장도 만들어주었고 외국 돈으로 바꾸러 온 위조지폐범도 잡았죠. 은행에서의 하루는 아주 바빴어요. 보람되고 뿌듯한 하루였답니다. 정보 팡팡! 은행에서 하는 일. 은행에서 하는 일에 대해 알아보아요. 은행에서는 여러 가지 일을 하나요? 네, 은행에서는 돈을 맡아주는 것 외에도 많은 일을 한답니다. 예금 받기. 개인이나 기업이 은행에 돈을 맡기고 이자를 받을 수 있어요. 외환 업무. 외국 돈을 우리나라 돈으로 바꾸거나 우리나라 돈을 외국 돈으로 바꿀 수 있어요. 공과금 받기. 은행에서 세금이나 아파트 관리비 등을 낼 수 있어요. 대출 업무. 돈을 빌려야 할 때 은행에서 이자를 내고 빌릴 수 있어요.